얼마 전 친구 N과 함께 찾아간 레스토랑은 일산 애니골에 있는 피노 레스토랑이었어요. 피노는 이태리어로 소나무라는 뜻이었어요. 멋진 소나무들이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름이 피노인 거죠. 식당 내부는 세련되면서도 고풍스러웠고 세월을 따라 무르익은 편안함과 정겨움 같은 게 느껴졌어요. 피노는 조각가 부부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어서인지 내부 외부에 인상적인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식전빵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미리 살짝 구워서 따끈하고 바삭한 상태입니다. 올리브유에 찍어서 먹어보니 오늘 아침에 구운 신선한 빵이네요. 다음으로 등장한 메뉴는 스프링 프루타 샐러드예요. 피노에는 계절별 제철 메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더라고요. 딜 사워 크림에 싱싱한 제철 딸기와 참외, 망고를 얹고 과자처럼 만든 치즈 조각으로 장식했네요. 재료들도 싱싱하지만 양도 푸짐하고 맛은 당연히 신선함 그 자체입니다. 다음으로 나온 음식은 슈퍼푸드 샐러드입니다. 이름이 독특해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세계 10대 슈퍼푸드를 모두 넣어서 만든 건강 샐러드여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정말 아침마다 최고의 재료를 공수해온 피노 셰프님의 프라이드가 느껴지는 재료와 색채와 맛이었어요. 다음으로 나온 음식은 구운 관자와 취나물 리조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지만 비싸서 자주 못 사 먹는 관자살이 듬뿍 들어있어요. 봄에 나온 취나물을 갈아서 이 초록빛 나는 크림 소스를 만들었다고 해요. 은은한 취나물 향기와 고소한 버터 향이 만나니까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게다가 이 맛있게 굽힌 통통하고 보들보들한 관자살은 보기만 해도 행복감을 주지요. 리조또의 특징이 면이 아니라 쌀이 베이스로 들어있어서 소화가 잘 된다는 점이죠. 같이 들어간 콜리플라워, 그러니까 꽃 양배추도 비타민C가 풍부하고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너무나 매력적인 제철 메뉴 오일 쭈꾸미 파스타입니다. 봄 쭈꾸미, 가을 낙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쭈꾸미가 어쩌면 이렇게 큼직하고 오동통할까요? 매콤한 양념을 발라서 직화로 구운 듯한 쭈꾸미가 알리오 올리오 위에 얹혀있네요. 거기에 세발나물이 봄의 향기와 색채를 더해주고요. 이거야말로 봄철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보약과 같은 음식입니다. 쭈꾸미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고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 타우린이 쭈꾸미에는 낙지의 2배, 문어의 4배, 오징어의 5배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스태미너에 좋을 수밖에 없죠. 기본 알리오 올리오도 제철 마늘 구이가 듬뿍 들어서 맛있는데 여기에 쭈꾸미까지 더했으니 맛을 표현하자면 입이 아파요. 최고의 반전은 이거죠. 그렇게 많이 먹고도 마지막으로 대망의 메뉴 스테이크를 먹는다는 것. 셰프 추천 스테이크인 한우 안심살, 와규 살치살, 와규 보섭살 세트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비주얼이 장난 아니게 아름답습니다. 메뉴만 읽고 선택했을 땐 이런 모습을 기대하진 않았거든요. 피노의 정원에 핀 황매화와 진달래와 초록잎들은 모두 조각가 부부께서 손수 기르고 꽃 피우신 거래요. 게다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구워 먹을 수 있는 작은 화덕이 따로 나왔어요. 곁들여 먹을 소스도 세 종류나 되고 야채는 미리 구워두었던 것을 살짝 데피기만 하면 되어서 편리해요. 고기의 색깔도 붉고 마블링이 좋은 데다 적당한 크기로 도톰하게 썰어두어서 구워 먹을 때 굳이 가위를 쓰지 않아도 되네요. 와규 살치살은 쫄깃쫄깃하고 한우 안심살은 너무 부드러워서 치아에 무리가 가지 않네요. 보섭살은 이렇게 새빨개서 질겨 보이는데 먹어보면 안심처럼 부드러워요. 소 한 마리당 6kg밖에 안 나오는 귀한 부위라고 해요.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서
어른들을 모시고 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기 먹을 때 양보다는 맛과 질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번잡하고 냄새나는 고깃집보다 피노이 스테이크를 추천합니다. 스테이크까지 다 먹고 나니 어둠이 내렸어요. 바깥 데크에 조명이 켜지고 매니저님이 불을 피워주었어요. 밖으로 나가서 한참 불멍을 하며 우리는 피노에서의 멋진 추억을 마무리했어요. 음료리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디자인을 하셨는지. 아, 이거는 저희 스태프들이랑 같이 구성을 했는데, 항상 시즌 전에, 한두 달 전에 그런 식자재 목록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합을 시켜요. 그 전에 메뉴 구성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컨셉을 잡아주고 직원들이 거기에 이제 맞춰서 개개인별로 메뉴를 하나씩 만들거든요. 같은 열정을 쏟아야 또 완성도가 높은 메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맛이나 밸런스나 색감이나 구도나 그런 거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제 좀 있으면 또 여름 시즌 돼요. 여름 시즌은 6월 달부터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4월 달부터 준비했고 또 5월 달에 테스팅 한 다음에 이제 또 6월 달에 팔아야 돼서. 그래서 저희는 4시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업장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제가.